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 오늘 참 행복하다. 정말 은혜의 자리가 너무너무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아무리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받아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세상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출세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탁 걸리면 내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감사하다 했지만 세상 가운데 가면 그리 우리의 신앙이 깊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롯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자신의 본토 집안을 떠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복을 주셨군요 생각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점점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이 물질의 문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쟁과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롯은 내면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땅을 선택해야 될 것인데 그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늘려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타락한 도시, 그렇지만 모든 것이 풍부한 소돔 땅을 선택했습니다. 내면으로는 재산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자신의 신앙, 경건한 신앙 생활과 함께 자신의 신앙 양심으로 얼마든지 소돔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그 땅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소돔 땅에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롯의 마음은 의로운 마음에 어려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야, 이 땅이 이렇게 살면 될까? 저렇게 사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가면 될까 생각하는 마음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소돔 땅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자신과 비슷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실상을 보고 멸망을 계획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었는데 롯이 자기 집으로 그들을 잘 모셔가지고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돔에 있는 장년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로 시작하여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안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찾아온 낯선 남자들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고 성폭행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얼마나 동성애에 대해서 관대하고 얼마나 동성애가 널리 보편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남자들이 와서 남자들을 내어놓으라.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화가 되면 그들이 도로가로 나오고 그들이 일반인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오늘 소돔 땅에도 있었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조만간 닥칠 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롯이 그 사회가 좋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사회가 타락하고 전체가 아픔을 경험하는데도 롯의 마음에는 그 성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 성에 있으면 자신의 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이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돔의 지도자가 된 롯이 손님을 요구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말하고 있기를, 당대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고대 근동에는 주인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손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안전하게 내어 보내는 것이 주인의 역할이고 체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본문 7절, 8절 말씀. 자, 보실까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7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이미 롯은 소돔 사람들을 형제로 생각하며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손님은 안 되니까 대신에 나의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하고 손님은 안 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악 대신에 다른 악을 선택한 것이죠. 소돔은요,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소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딸들은 소유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의 필요대로 딸들을 이용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소돔 사람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롯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악한 일이다 생각하여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소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딸을 내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롯의 생각, 롯의 모습이 소돔 사람과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너무너무 바빴습니다. 헛된 일에 바빴어요. 바쁘긴 바쁜데 헛된 일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지 않고 딸을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기 마음대로 내어주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아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해줄 테니까 너와 협력을 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자 했지만,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돔 사람들은 롯이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타협도 하고 거짓도 하고 잘못된 이야기도 하면서 비슷하게 하려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롯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이렇게 우리를 강하게 끌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성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막 끌어들이면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 말고, 성도 말고, 세상 사람들과 흉내내지 말고 똑같이 살아가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너무너무 힘든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다른 것이죠. 우리의 신분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속해 있지만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신분을 놓치고 잊어버리면 양심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포기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떻게 세상에 아부해서 성공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것은 거부해야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된 고리를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았습니다. 가정으로 파송받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파송받고 이웃을 향하여 파송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송받은 자리에서 얼마나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롯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롯은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이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소돔 땅을 나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위들도 만나고 딸들도 만나고 가족을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야기하면서 가자라고 했는데 그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미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이 안 가는 겁니다. 동이 틀 때가 되어서 저녁에 두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날이 밝아가는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그들이 꼼짝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강권하는 것입니다. 강권해서 그를 나가라고 계속 강권하고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강권하여 소돔 땅을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재촉하고 누군가를 강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돔 성이 멸망하는 것처럼 이 땅이 타락하고 좌절된 모습으로 서 있는데 나오지 않고 구별되지 않는 이들을 재촉해야 될 이유는 그 재촉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불러가시면 재촉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재촉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 그가 왜 나를 재촉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이 지체했습니다.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모든 자녀들도 함께 머뭇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재촉하여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보십시오. 16절 말씀. 했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기가 막힌 것은요, 롯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니 떠나라 했는데 가족을 이끌어야 할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여 예물을 드리라 하는데도 하나님 지금 내 생활비도 없어요. 다음에 드릴게요. 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봉사하라 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분주해요. 내가 지금 봉사할 수 없어요. 아기를 키우느라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롯이 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체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지체하고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빨리 그 성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머뭇거리며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심판날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하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냈는데 우리 직장에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서 파송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하고 여러분의 직장에 파송하면서 그들을 불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체합니다. 다음 기회, 다음 기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천사들이 세상의 미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그를 끌어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17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도망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지 말라, 들에 머물지 말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원어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뒤를 골똘히 보다 그랬어요. 도망을 치다가 뒤를 골똘히 보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까워. 저거 내가 상사한테 이렇게 손 비비면서 얻은 자리인데 아까워. 다른 사람 속여가면서 돈 끌어가지고 투자한 것인데 저거 놓고 올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로세아네는 골똘히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세상의 미련에 모든 것을 두지 말라 했는데 로세아네는 골똘히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골똘히 보고 있습니다. 또 들에 머물지 말라 했는데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서 있는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그 자리가 너무너무 행복한 그 자리라도 세상의 미련 가운데 타락과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롯이요, 참 재밌는 것은요,
롯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끌어줬잖아요. 도망을 쳤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옆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8절 말씀에 보면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 마소서. 그러나 19절에 말씀해 보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니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네,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산까지 갈 수 없으니까 20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아멘. 아멘. 네, 18절로 20절의 말씀을 정리해보면요, 하나님 저는 소돔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못하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 작은 소알 같은 작은 성 하나는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 열심히 드리겠습니다. 봉사하라고요?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헌금하라고요? 열심히 헌금하겠습니다. 훈련 받으라고요? 네, 훈련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거 작은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롯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건 다 하겠지만 재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익힌 나쁜 지식과 악습, 습관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보세요.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해가지고 그 성에서 이 롯을 다 끌어줬는데 도망가면 된다 이랬는데 도망을 치면서 옆을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제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요건 내 거예요. 요건 내 거예요. 하고 있는 모습이 롯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작은 성읍이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건 너무 작은 죄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롯이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모래도 가라앉습니다. 무거운 바위만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모래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문제는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친구가 소돔이라면 그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소돔이라면 그곳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별되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롯, 당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롯은 소돔 성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롯을 가만히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롯이 너무 형편이 없잖아요. 타협 잘하지, 거짓말 잘하지, 협상 잘하지, 하나님 이것만 가지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의인 맞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야, 우리 옆 사람 진짜 신앙 좋다. 한번 보세요. 신앙 참 좋아요. 그런데 롯처럼 처음부터
나열해서 기록하면 롯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형편이 없을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믿는 사람 맞는가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 땅이 유황과 불로 멸망할 때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조건과 환경과 모든 행동은 전혀 아닌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왔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에 가서 구별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더니 각종 범죄와 나쁜 짓과 더러운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밤마다 새벽마다 롯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은혜의 바람을 불어서 롯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잡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를 위해서 우리는 죽었던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그 성을 엎으실 때에 롯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하사 자칼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황불이 막 쏟아집니다. 성이 불로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롯을 지켜주십시오. 롯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조카 롯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칼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는 구원받아야 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대 신앙인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부모가 없다. 그럼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무릎을 가진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또한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야 하는 것은 내가 힘든 어려운 롯과 같은 형편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래요. 롯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허랑방탕하게 서 있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쟤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면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릎을 보십니다. 부모의 무릎, 남편의 무릎, 자녀의 무릎, 아내의 무릎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일으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살리기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수많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우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이 너무 커요. 롯도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은혜로 저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생각하여 갔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롯도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똑같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이에요. 그 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배후에는 더 강한 힘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배후에는 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